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성장과 변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저녁 시간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9시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오후 3시를 말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 시간대의 거리 풍경을 그려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은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한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메고 왔다고 합니까?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 성전 문에 두고 갔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한 푼 달라고 구걸하기 시작했겠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안전뱅이는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빤히 베드로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여기서도 안전뱅이의 과거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전뱅이. 한 푼이라도 구걸하기 위하여 청은한 자세를 취하며 구걸하는 모습이 그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는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죠. 그 안전뱅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신하게 된 것입니까?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만나서 그렇게 변신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를 만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변신될 수가 있었죠?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가 걷게 되었죠. 뛰게 되었죠. 수심 가득한 얼굴로 구걸하던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과연 그에게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금을 주었습니까? 은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그에게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 사람이 일어나려고 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걷고 뛰기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까? 빌어먹는 이 구걸 생활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그의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그러한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손을 내밀며 구걸하던 그 애처로운 모습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5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측은히 바라보던 그의 모습은 8절에서 보면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신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방금 전에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의 과거의 시간에서 자신을 볼 때에 그의 미래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에게 그러한 기회가 오게 되었을까?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안전뱅이는 누구를 만났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죠. 그러니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그때그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 왕의 군대 장관 보디발을 만났죠. 비록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알아주는 간수장을 또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간수장으로 인해 왕궁에서 내려온 술 맡은 관원장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요셉이 거친 그 모든 환경들은 썩 추천할 만한 환경은 되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요셉을 이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환경 속에 딸지라도 정신과 마음을 놓지 말아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 주어진 현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는 본인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겠지만 비록 구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신자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겠습니까? 유익한 사람들을 다 만나야 하겠지만 영적인 문제를 헤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죠.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들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스토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헌신하는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그들은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를 수가 있을까요? 다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영혼들을 향한 배려심은 어떨까요? 영혼을 세우며 아름다운 일꾼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관심도 그들에게서는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외치면 일어나게 될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어져 갖고 소망이 없는 자를 소망을 갖게 하였으며 낙심 속에 있는 자를 희망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신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하겠죠. 또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과거와 미래도 확연히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러한 일들을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었지 않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과거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까지 했었지만 그는 끝내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고기잡이하러 갔었죠. 그의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초라하다라고 말을 해도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 뒤에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을 때도 고개를 들지 못했을 정도로 무능함에 휩싸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회복해 나가면서 그는 다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을 받게 되고 그의 미래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기적도 바로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32절 이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낫게 했고 36절에서는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일어나 앉게 했고 사도행전 2장 37절 이후에 보면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 3천명이나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완전히 변신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고백이자 그가 외칠 수 있었던 근거가 되고 그의 능력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존재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원천도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현재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될 때에 그만큼 여러분의 삶도 변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신되어졌고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신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주님으로 인해 변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야 하겠죠. 대충 해가지고는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진심을 보일 때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던가요? 살다 보면 사람들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속아보기도 해서 웬만해서는 지갑이 잘 열려지지 않죠. 예수님의 지갑은 누구에게 열려지겠습니까? 그 지갑에서 나오는 능력을 누가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적당히 예수님을 부르고 적당히 예수님께 나아가고
적당히 예수님께 헌신하면 주님이 그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겠죠. 그런 사람은 적당하게 한 만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엄청난 기적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나마 이 무더운 여름날에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까?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니까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과연 누가 주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까지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 마음을 주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그에게 주님은 은혜와 복과 능력을 충분히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다 만나야 하겠지만은 정말로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을 잘 믿는 방법도 배워가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 주님을 진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장하고 변신해 가는 거죠. 즉 이 말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회복해 갈 때 비로소 성장하고 변신해 간다라는 말입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했던 권오현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초격차라는 책인데 나중에 그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에 보면은 변신에 대한 예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신을 멈추는 순간 모든 부서와 기업은 망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이 절박함에서 비롯된 변신의 당위성을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고 다시 그 번데기가 화려한 나비로 황골탈퇴하는 장면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애벌레는 번데기로, 번데기는 나비로 변신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해야 하는 이유는 화려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마음껏 날기 위함이죠. 만약 아래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변신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곳에서 맛있는 잎사귀를 갉아 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영원히 애벌레로 멈춰 있으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제일 몸집이 큰 애벌레가 되지 않겠습니까? 살이 토실토실한 애벌레가 되겠지요. 이렇게 변신하지 않은 채 몸집만 그대해진 애벌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하늘을 날고 있던 새의 눈에 띄어 가장 먼저 잡아먹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래서 깨어난 애벌레는 변신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때가 되어 번데기로 변신되고 번데기가 때가 되어 나비로 변신하지 않으면 새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초격차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애벌레로 시작해서 내내 애벌레로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번데기 과정으로 들어왔지만 딱딱한 번데기 껍질을 벗지 못하고 계속 번데기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신자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늘 새신자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입사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신입사원 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애벌레입니까? 아니면 번데기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나비로 변신한 상태이든지 아니면 지금 나비로 변신하고 있는 중입니까? 신자로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아름답고 성숙한 신자들로 다 변신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될 정도로 성숙해져가고 변신되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믿고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해 계속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신해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변신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외침 때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쳤던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모습에서 성숙된 미래의 모습으로 변신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사경을 헤맬 때 베드로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주님을 찾았죠. 30절에 보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니 그렇게 그 세계 불던 광풍도 그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을 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이 드디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의해 변신해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병에게 외쳤던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외치고자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계획하신 여러분의 미래와 소통하면서 열심히 연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변신했던 것처럼, 안전뱅이가 변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신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벌레 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번데기 단계로 변신하고 번데기 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장성한 신자로 변신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애벌레로 있고 싶으세요? 여전히 번데기 단계에서 머물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를 따라 변신해 가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 변신을 위하여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신하여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펼쳐가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주는 이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감사하며 자유롭게 수고하고 자유롭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날마다 성장하고 변신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히 세워가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